녹두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녹두라는 건 일반 콩이 아니라 그 사슴의 머리에서 녹용 녹각처럼 녹두 사슴의 머리에 관련된 소리입니다. 임원심지 보양지 소유구 19세기 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인데요. 또 다른 방법, 사슴 머리를 물러지게 삶아 찢지어 집과 같이 누룩과 쌀밥을 넣어 술을 빚는다. 약간의 파화산초를 넣는다. 허러 부족을 치료하고 정기를 보호해주고 이렇게 한다. 조리법입니다. 1. 사슴 머리를 물러지게 삶아 찢는다. 2. 집과 같이 누룩과 쌀밥을 넣어 술을 빚는다. 3. 약간의 파와 후추를 넣는다. 조리기기 및 도구. 일반적이기 때문에 표시는 안돼 있습니다.